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 내과의원 김일봉입니다. 2017년 11월 13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김일봉 초음파교실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참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오늘 오후에 서울 코엑스 회의실에서 대한임상초음파의학회 상임이사회가 개최됩니다. 상임이사회에 여러 안건이 결정되지만 그 중에서 우리 대구 김일봉 내과의원 6층 소정강당에서 이 영남권 초음파 상설 교육센터 안이 결정됩니다. 우리 대구의 지역의 오랜 소원인 이 영남권 초음파 교육센터 드디어 이제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강의 자료 그 제안 설립 자료 가지고 서울에 오늘 박선호 선생님하고 같이 갑니다. 여기 이제 임상초음파학회 영남권 교육센터 설립 제안서가 있습니다. 한번 학대해서 선생님들한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제안서입니다. 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임상초음파학회 이사장님, 회장님, 이사님께 임상초음파학회 영남권 교육센터 설립에 관한 자료를 제출합니다. 학회 발전과 회원을 들의 교육을 위해서 승인을 부탁드립니다. 교육장소, 센터 장소, 대구시 수성구에 위치한 김일봉 내과 6층 소정강당은 실평수 40평으로 50명의 인원을 교육할 수 있는 공간과 시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대구 김일봉 대구 경북 개원내과사의 초음파 교육과 매주 수요일 오후에 김일봉 초음파 교실이 개최되고 있습니다. KTX 동대구역에서 택시로 10분 거리로 교통이 매우 편리합니다. 초음파 강사, 김일봉 초음파 교실 회원 중 교육에 관한 패컬티 멤버는 14명입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강사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대구 경북 지역 교수님 중 탁원영, 박소영 교수님, 또 부산 지역 최영식 교수님을 비롯해서 능력 있는 선생님들을 영입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명단이 되겠습니다. 대구 김일봉 초음파교실 패컬티 멤버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순서대로 김일봉, 이재준, 박선우, 강태경, 김대현, 김창수, 조규현, 손준혁, 신희철, 신동우, 김대진, 백유환, 황세진, 사공미 선생님 되겠습니다. 내과 선생님, 외과 선생님, 가정의학과 선생님이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패컬티 멤버 위에도 회원이 있지만 점진적으로 이제 강의를 할 수 있는 선생님들을 점점 양성하려고 합니다. 다음으로 제가 하는 용초사, 용산초음파 사랑 모임 지난 토요일 일요일 5차 6차 워크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일 화요일 11월 14일 날 갑상선의 팬이 이민영 쌤이 수고하시고 또 11월 16일에는 총복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워크숍 장소는 서울역 디오빌 오피스텔입니다. 그리고 용초사지에 18기 회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용초사 18기 회원은 2017년 11월 25일부터 12월 8일까지 8차례 걸쳐서 개최됩니다. 교육 장소는 서울 서부역 맞은편 서울역 디오빌 오피스텔입니다. 서울역에서 내려셔가지고 소아동편으로 나오셔가 우측으로 조금만 걸으시면 그 바로 서울역 롯데마트가 있습니다. 거기서 대각선 방향으로 횡단보를 건너시면 서울역 디오빌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이 장소에서 진행합니다. 지금 8명 정원인데 5분이 등록했어서 자리가 있습니다. 문의는 대구 김일봉 내과 053-743-2089, 010-4531-2089, 이메일은 ilbongkm@hotmail.net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용초사에 참여하시는 분께 제가 초음파 스캠프 강의 자료를
선물로 보내드리는데 강의 자료는 과거에는 DVD로 뽑았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USB로 심어서 드립니다. 예, 우선 그 용처사에 참여하신 분은 그냥 선물로 드리고 이 강의 자료만 단독으로 구입하실 때는 우송료를 포함해서 33만원이 됩니다. 대구 김일봉대가로 연락해 주시면 택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저희 병원에 온 환자 전개를 또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지금 51세 여자분입니다. 어제 식사 후에 배를 이렇게 만져보니 누워서 만져보니 딱딱한 덩어리가 에피가스트림에 만져져서 혹시 종양이 아닐까 걱정이 돼서 저희 병원에 내원하셨습니다. 그러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인상에서 뭐 이렇게 오신 분이 적지 않이 있습니다. 자, 심하구 횡단상에 보고 있습니다. 횡단상에 보고 있습니다. 요겁니다. 요거 오바람 메스가 보이죠. 에피가스트림이 보입니다. 종단으로 해보면 이렇게 보이죠. 뭐 답이 금방 나왔지요. 지포이드 프로세스 금상동입니다. 금상동이 나이 들면 딱딱해 제가 이게 많지 보면 호구로 오해하시는 해프닝이 있습니다. 예, 예. 그 다음에 한번 오신 김에 한번 스크리닝 검사를 했습니다. 좌측간엽 종단상, 좌측간엽 횡단상 조금 환자는 체기 좋으셔가지고 약간 오베스합니다. 팻리버가 좀 있습니다. 담낭이고 좌측간엽 우측간엽입니다. 우측간엽 간문맥 정상이고 약간 지방 지면이 있습니다. 간정맥이고요. 예, 담낭이고 예, 이게 이제 S5번 S8번 우측간엽입니다. 요거는 우측간엽 후구역이죠. 포스터 인피리얼 포스터 슈퍼리얼 키드니 장축상입니다. 그 다음 판크레아스 헤드 바디 테일이고 SMV 스프레닉 벤 SMA 아울터 인피리얼 배낙하방입니다. SMA 스프레닉 벤 정상이고 판크레아스 헤드 바디고 내 운신에이트 헤드 프로퍼입니다. 포탈 베인이고 IVC 라이트레널 아들입니다. 레프트 키드니고 레프트 키드니 단축상입니다. 유리너리 브레드 유트러스 유트러스에 이렇게 매스가 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액고 제가 좀 섞여 있는데 크기가 6에서 4cm 아데노마이오마시티스였습니다. 예, 그 자궁성근증으로 추정됩니다. 칼라더프리 헬류가 조금 보입니다. 예, 아데노마이오시스 그렇게 자궁성근증 자궁내막조직이 자궁건축으로 들어가는 경우죠. 정례는 이 환자는 자궁에 자궁성근증이 있고 다른 뭐 특별 지방간 좀 있고 병원에 오신 것은 지포이드 프로세스가 됩니다. 그러면 제가 늘 읽어드리는 부자의 생각과 빈자의 생각 공병호 박사님의 책을 전번에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36장입니다. 정치는 사회를 규정한다. 이제 다 돼가는 것입니다. 36장입니다. 부자의 생각, 정치가 나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 따라서 정치인 선택은 현명해야 된다. 빈자의 생각, 정치가 어쨌든 나만 잘하면 된다. 이렇게 이제 의견이 갈려지는지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영국의 시사 주간지 이코노미스트 2005년 9월 10일에 캐나다 서부 호황을 맞다는 기사가 실렸다. 1905년 9월 1일 같은 날 새로 주로 출발한 엘버타와 사스케추안은 100주년을 초축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는 또 다른 지역은 캐나다 서부의 브리티시 콜롬비아다. 이들 지역의 경제 성장률은 평균 3%를 뚫는 것은
석유 원자재 가격의 상승에 힘입은 바가 크다. 이들 지역 부근에는 고속도로 확장 및 신설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쇼핑몰과 사무실 신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공장 증설 때문에 구인 광고가 줄을 잇고 있다. 그동안 캐나다 경제 성장의 엔진이었던 온타리오주를 대신해 캐나다 서부가 새로운 성장 지역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까지 불만의 지역으로 알려져 있고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던 서부가 희망과 발전의 지역으로 바뀌고 있다. 원래 온타리오주의 성장률은 2.3%에 그친 반면 캐나다의 싱크탱크인 컨퍼런스 보드에 의하면 엘버타주는 4.2%라 되는 이례적인 성장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3.5%의 성장을 기록한 사스케치완 주는 엘버타주보다 낮은 2.3%에 그쳤다. 석유와 석탄 가격의 상승의 혜택을 크게 입은 브리티시 컬럼비아도 지난해 4.2%의 성장률이 올해는 3%에 그칠 것을 전망된다. 서부의 호황에도 불구하고 지역 사이의 성장률의 격차가 벌어진 사실에 주목하자 특히 엘버타와 사스케치완의 성장률 격차는 뚜렷한데 이 같은 차이의 원인은 무엇일까? 100년 전만 해도 두 지역은 모두 광대한 영토로 이루어진 농업과 목축으로 큰 뷰를 누렸다. 그러나 두 지역은 대공황의 충격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완전히 다른 길을 선택했다. 1930년대 미국 대공황 여파로 농산물 가격이 폭락하면서 제조업 기반이 없었던 이들 두 지역은 큰 타격을 받는다. 이때 엘버타는 자본주의는 계획할 필요가 있을 뿐 그 자체가 번영을 가져온 사실을 거부하지 않다. 그러나 사스케치완은 자본주의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 거대한 복지 프로그램과 공공기업 운영 등 사회주의적 체제로 대체하는 작업을 추진하게 된다. 그리고 현재 엘버타 인구는 사스케치완을 크게 앞지르고 있다. 이를 두고 전 수상 피터 루이드는 기업적 추진력이 엘버타의 힘이라고 했다. 물론 사스케치완 주민들은 엘버타의 번영은 많은 석유를 가진 행운 때문이라고 비판한다. 엘버타 역시 보조금을 지불하지만 경제가 어려웠던 10년 전에 그 수준을 20%까지 줄이고 개인소득세와 법인세를 감축했다. 현재는 세율이 가장 낮은 주에 속한다. 이처럼 낮은 세율은 투자자들을 엘버터의 주도이자 인구가 가장 많은 캘거리로 끌어들였고 이곳은 캐나다에서 토론토 다음으로 기업 본사가 많은 지역이 되었다. 또한 투자 활성화와 높아지는 원자재 가격은 세수를 증가시켰다. 낮은 시열에 불과하고 지난해 약 30억 달러의 흑자를 이루어 올해 초 모든 부채를 상환한 엘버타는 캐나다에서 유일하게 부채 없는 지역으로 떠올랐다. 한편 사스케치완의 좌파 정권인 신인민당은 엘버타와 같은 조치를 취하라는 압력을 받고 있는 중이다. 신인민당은 기업들의 세금이나 요구에 부응하여 최근 개인소득세와 법인세를 인할 뿐 아니라 추가적인 세금 감면 조치에 대한 연구를 착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스케치완주 정부는 여전히 사업에 개입하는 일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불과 2년 전 민영화가 선거의 중요한 쟁점이 되었을 때 신인민당은 가까스로 선거에 승리했지만 전임 당수 로이 로만노는 기업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매우 성공적이라고 평하고 있다. 대다수의 사스케치완 주민은 역시 강자와 적자에게 모든 것이 주어지는 엘버터의 철학의 일부가 되기를 원치 않는다. 신인민당이 집권한 한 이 같은 생각은 변하지 않을 듯하다. 엘버터와 사스케치완이 걷고 있는 다른 경로는 정치가 보통 사람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나타내는 단적인 사례이다. 여기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2017년 11월 13일입니다. 그러면 제가 만든 초음파
동영상 자료를 선생님들한테 소개하고, 그 전에 영남 교육센터 저희 병원 6층 소정강당을 한번 선생님들한테 소개하고자 합니다. 예. 저희 병원 6층에 있습니다. 여기 병원의 건물입니다. 여기에 강당, 6층이 강당입니다. 소정 홀입니다. 홀이. 예, 여기 이제 들어가시면, 입구에 바로 여기에 앉아서 커피라든지 흑해할 수 있는, 담소를 나눌 수 있는 장소입니다. 강당입니다. 이게 전면이고, 있습니다. 이 자가 한 40명 앉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백입니다. 여기 마이크 시설이 되어, 여기 마이크가 있고, 여기 스피커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커튼을 걷어버리면 스크린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강의 마이크 되고, 요 위에 그 노트북을 넣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기 앰프, 스탠드 스피커입니다. 아주 성능이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침대가 두 개가 있습니다. 두 팀이 초음파기기를 가지고 여기서 실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강당에 있는 그 시원하게 하는 에어컨 시설이고, 강당에 붙어 있는 이 화장실입니다. 그리고 여기 사무실입니다. 안에 들어가면 싱크대가 있고, 에어컨, 냉장고, 싱크대, 요 책상입니다. 침대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베개를 아주 제가 만든 이 옛날에 디지털이 나오기 전에 정리를 뽑아가지고 저장해 있는 이렇게 클리어 파일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번에 이민영 선생님이 떼고 왔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우리 김일봉 초음파 교실 모임이 됩니다. 이 강의하시는 모습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강의하는 모습이 되면서 현존하는 모습, 현존하는 모습, 현존하는 모습입니다. 이처럼 아주 시설도 깨끗하고 교통도 아주 편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위치가 동대구에서 택시로 한 10분 거리 바로 뭐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 경북뿐 아니고 부산 경남 쌤도 진입하시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든 초음파 현존 코스 개인 교수 DVD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라이트 리브의 서브 코스 스케이프 리드 있습니다. 자, 프로브를 자 보십시오. 프로브 위치를 한번 봐주십시오. 요 위치입니다. 요 위치에서 프로브를 요렇게 포세리얼 쪽으로, 그러니까 이동해서 이동을 하면 포탈 베인이 어떻게 됩니까? 한번 한 보십시오. 예, 요렇게 보이죠. 여기 포세리얼 포탈 베인이 요렇게 갈 보이죠. 여기 포세리 임페리얼입니다. 포세리 임페리얼 벤츄랄, 포세리 임페리얼 도살이 되고, 포세리 슈페는 열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포세리 임페리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포세리 임페리얼 볼 때는 이렇게 프로브를 좀 더 라테랄 쪽으로 이동해서 프로브라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끝까지 가야 되죠. 이쪽으로 호라이전탈에 가깝습니다. 자, 배를 블루 각형 보시고, 이렇게 프로브의 위치가 완전히 리버의 끝까지 마진까지 가져와야 됩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보이는 요 포탈 베인이 포세리 임페리움, 포세리 임페리움 벤츄랄, 포세리 임페리움 도살입니다. 여기에 리버의 라이트 리버의 엔더죠. 엔더까지 이렇게 관찰해 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포세리 슈페리움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프로그램 한번 봐주십시오. 보통대로 쉬십시오. 요쪽이 포세리 임페리이기 때문에 프로브는 이렇게 좀 세워야 되죠. 호라이전탈하고 세웁니다. 포세리 슈페는 이쪽이기 때문에 조금 오블라이크 하면서 눕혀야 되죠. 눕혀야 이 위쪽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한번 포세리 슈페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눕혀가 배를 블록하게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포세리 슈페리얼
보세 쇼펠은 관찰이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자, 배를 블록하게 야 나왔어 하면은 다시 배를 블록하게 보세 쇼펠에 나오니까 자 여기에 나왔죠. 이겁니다. 자, 여기에 포스테리어에서 이렇게 갈라지고 이렇게 갈라졌죠. 이 부분이 포스테리 슈페레의 벤츄랄 도사입니다. 여기 포스테리 임피리어입니다. 포스테리 임피리어 이처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는 동영상입니다. 지금 현재 많은 종합병원에서 또 개인에서 이 동영상을 공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USB에다가 심어가지고 선생님들한테 드립니다. 대구 김일봉내과 053-743-2089 010-4531-2089 ILBONGKM 한메일.net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용초사 제18기 회원 모집하고 있습니다. 많은 선생님들의 참여를 기대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